Yuen Bin completed his military service and officially discharged from his mandatory duties last December 6, 2012, and that was 8 years ago. Almost 2 years din po siya sa serbisyo, and despite the prison weather that time, kasi it's winter, it's December, na nakita niya na maraming pa rin pong fans na naghihintay sa kanya sa labas ng base. Kaya nung time na mag-dispatch na siya, hindi mapigilan ni Yuen Bin na mapaiyak. Kaya let's watch the next video, guys!네, 오랜만이네요. 네, 보고 싶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날씨도 춥고, 그리고 도로 사정도 안 좋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았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그리고 아침부터, 이렇게, 저녁을 너무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여기 계신 저희 팬 여러분들, 그리고 언론 이 관계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1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올리고 그리고 군 입대를 했는데 어느덧 그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군대 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고 그리고 배웠습니다. 21개월 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더 단단해지고 든든해져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하면서 그 약속은 제가 지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다가가기에 조금 더 당당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동안 연기가 너무 하고 싶었었습니다. 백두장교님이 안 오셔갖고 연기를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휴가 때도 제가 연기는 할 수가 없으니까 후배들 연기하는 곳에 가서 연기 보면서 대리만족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다시 연기할 수 있는 시간이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잘 준비해서,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연기, 그리고 저의 연기를 또 보고 싶어 해주셨던 분들한테, 제가 군대에서 생활하는 동안 많이 받았던 좋은 에너지들 잘 쌓아놨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 그 에너지 다시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해병대라는 조직이 한 번도 싸워서 진적 없는 거 아시죠? 제가 그런 조직에 들어와서 군 생활을 해서 그런지, 저도 제 자신한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었고 이긴 것 같습니다.
조만간 빨리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한테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